오늘 드릴 설교 말씀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자,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는 무엇을 믿느냐 아주 중요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싶어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고 한 번 더 생각하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통 목사님 설교나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참 많이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들이 믿고 의에 이르러서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시는 말씀이, 하지만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많이 나가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말씀을 많이 듣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만은 솔직히 성경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도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또한 찬송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열심히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아는 그 자체보다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것을 실천할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 여기 두 가지의 센텐스입니다. 두 가지의 문장,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므로 이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의에 이른다는 것은 이렇게 믿는 것에 종속된 나머지 구절이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믿었으므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말로써 내가 믿노라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으며?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게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눈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글로 읽고서 읽은 그것대로 그것을 잊어버려서 다시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 눈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읽었을 때 그것이 옳은지 또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깨달아질 때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으로서 믿어질 때에 그때의 의에 이른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롭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너무나 이것이 옳았고 이것이 참으로 옳은 진리더라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입증해 준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무엇을 시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런 것이 퀘션 마크가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믿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이것이 아주 첫 구절에 나오듯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말이 옳더라,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가운데서도 내가 믿노라 이러면은 뭐가 되죠? 요즘 말로서는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믿노라 이럴 수는 없고, 바로 성경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게 되는 이유, 뜻, 그것의 무엇의 대상이 되느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전절로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받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바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속함을 믿는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에 대한 다른 우상에 대해서 어떤 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론이지요. 철학이지요. 인간에게서 세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요. 진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한 분을 믿는 그 자체를 믿는 마음으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어이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화목제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제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 혼자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좋다, 나만 내가 이것을 믿으니 좋더라 기쁘더라 혼자 간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이것을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말로 전해 시인하라 그러네, 입으로 시인하라 그 말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내 이 좋은 것을 세어하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들리죠, 복음, 좋은 소식,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굿뉴스. 그죠?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를 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이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믿는 그것은 바로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순종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아닌 것이죠. 이 믿음을 나만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혼자서 즐거워하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전하라.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누구에게서냐?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누구에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한 바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진리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믿음이 없는 상태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째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서 그냥 여러 가지로 말씀을 통하여서 듣지만은 건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인터넷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는 짚고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짚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때에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때부터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할 수가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없이도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볼 때는 너무나 착한 사람인데 너무나 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좀 마지막 결과에 가서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왜? 다른 이론을 세상을 설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세상에서 지금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이 들어와서 진리를 혼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게 되면은 세상이 바로 설 수가 없고 사회가 혼탁되고 사회가 혼탁되면은 물론 교육이 혼탁되고 교육이 혼탁되면은 가정이 혼탁되고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인간은 무너지게 돼 있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 이 진리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날 그 말씀을 기다리고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서가 회개, 그 다음 믿음, 그 다음에 이 믿음을 통해서 순종에 들어갑니다. 헌신은 그 다음에 믿음, 순종, 헌신 이렇게 차례로 우리가 전진할 수가 있지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라나는 열매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교회에 나왔다 들어갔다 말씀을 가지지 않고 괜시리 다른 사람 따라 사교를 하기 위해서 친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지금 제가 봐서는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이래서는 교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이래서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가 없다는 이 혼탁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돈, 명예, 권력,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행하고 싶고 아 누가 그럽디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점점 육신의 안락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있지요. 우리는 이런 우리 육신의 소욕을 봤을 때 돈이 100불 있을 때 하고 그 100불보다도 1000불 있기를 더 원하고 1000불 있으면 만불 있기를 원하고 만불 있어 보십시오. 100만불 있기를 소원하지를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더 우리 속에서 욕심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의 발로는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죄악의 발로로 인해서 우리가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인택한 적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자란 적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욕심이 근원인 것이 세상에서는 그 욕심이 많은 자가 이길 수 있는지 몰라도 성경 말씀에서 하는 것은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자,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해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은 제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순종하는 바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믿음 플러스 순종이라고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을 깨끗게 하는 바여야만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질 때에 거짓 없이 형제간에 서로 사랑한다. 아시겠습니까? 거짓 없이 형제간에 서로 사랑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거짓 없이 형제에게 사랑하게 되고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의 시작입니까? 세상에 있는 이성적인 어떤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짐으로 인해서 그제야 거짓없는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바로 진리는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질 때에 거짓 없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 없이는 결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룰 수가 없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인데 이 믿음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을 것이냐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믿을 것이 많고 택할 것도 많고 우리가 후황지황 알지 못해서 엉뚱한 것을 부여잡고 믿었다가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는 결과가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십시다. 이것으로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분을 영접했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이 그 영혼이 밝아지고 그 영혼이 얼마나 충만하게 되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인하여 기쁨 어떻게 이 평안이 세상이 주지 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이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때에 그 기쁨을 받은 자만이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을 바울이 하신 것은 모든 인종을 초월하여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모든 인종을 초월하여 이 구원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죠. 하와가 죄를 범해서 아담도 범했습니다. 이래서 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죄가 오늘날 인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죄가 이르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이 원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증거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그분만이 의지했을 때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듣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르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오 놀라운 역사가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듣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다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